이번에 갈 곳은 그런 화려한 좀 아담하고 소박한 가게입니다. 여기는 좀 특이하게 보세요. 저게 사원이거든요. 사원 안에 디저트 가게가 있습니다. 딱 받아갖고 저 사원에 자리 잡고 먹으면 되거든요. 사원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먹는 게 자연스러워요, 여기는. 사람 되게 많죠. 딱 디저트 타임은 벌써 손님 입장입니다. 돈드루마 카다이. 아시죠? 이거 돈드루마라고 이 터키면 꼭 먹어봐야 되는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. 이 아이스크림이 그냥 아이스크림이 아닙니다. 쫀득쫀득하죠. 이렇게. 그래갖고 이 터키 아이스크림 파는 사람 보면 장난치죠. 막 달아갖고 받으려고 그러면 쏙 빼고 하면서. 이게 왜 이러냐면 이 샬랩이라고 해서 그 보통 야생 난의 뿌리에서 나오는데 약간 끈적끈적하거든요. 고개 들어가요. 끈적끈적하게. 그래갖고 이 터키 돈드루마는 아이스크림은 이렇게 찐득찐득합니다. 치즈 같죠, 이거? 근데 오늘 먹는 특이한 건 요 카라이프. 요게 특이한 겁니다, 요게. 밀가루를 이렇게 좀 밀어갖고 실처럼 많이 만든 건데 이거를 피스타치오 가루 듬뿍 넣어갖고 구운 다음에 시럽을 부어서 시럽이 완전히 푹 담갔다 꺼내는 거거든요. 카라이프 되게 터키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인데. 오, 잘해. 근데 맛있어. 요거랑 아이스크림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. 식감은 아주 얇은 소면을 튀긴 것 같은 느낌? 근데 맛은 굉장히 답니다. 나른했던 게 다 풀리네. 이게 뭐 좋은 일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먹으면 웃음이 나와요. 이래서 디저트 먹는 거예요.